이번 주 찾아간 곳은 겨울바다가 아름다운 수선리입니다. 춥다고 설마 방콕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다 겨울의 낭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싸한 바람을 맞으며 취해보는 겨울바다 중심에서 제가 외쳐봤습니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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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마시고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주도 황계 게장정식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비주얼 보십시오. 이곳은 황계로 조리해서 더 유명합니다. 황계는 일반 꽃게에 비해 껍질과 살이 부드러워 더욱 맛있답니다.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양념게볶음은 별미 중 별미인데요. 양념게볶음을 한번 먹어볼까요? 어이구,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메인이 황계니까 저는 그런 딱새우나 아닌 이상은 껍질째 그냥 먹는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발라 먹지 않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과자 먹은 것 같아요. 뭐가 생각나냐면 그 태국 요리 있잖아요. 그 동남아 요리 뿌빠퐁커리 그 요리가 좀 생각나면서 카레 가루를 섞어 볶은 게요리인 뿌빠퐁커리가 재탄생한 맛이었나요? 뿌빠퐁커리를 한국화했다. 한국 음식처럼 볶았다. 매콤하게. 다음은 메인 간장게장. 이야, 역시 간장게장은 이 게딱지죠, 게딱지. 우리 게딱지에다가 살을 더 넣어서 비벼 먹읍시다. 자. 우와. 우와. 오이구야. 참기름도 좀 뿌리고 김가루도 좀 넣고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이 청량감이 들지, 왜 이게? 전혀 안 짜. 제가 좀 조미료를 좀 잘 감별하는데, 조미료 냄새가 안 나요. 보통 이 조미료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 나도 모르겠다. 저 제대로 고기네 잘 해버렸습니다. 오, 비주얼 끝장나는데, 야. 자, 먹어보겠습니다. 예. 오, 예. 아이고, 어머니, 오, 예 소리가 나서. 죄송해요, 여러분. 오, 예. 와. 황계 게장을 먹고 에너지 업, 업. 두 번째 맛집으로 출발. 초선리에서 만난 두 번째 맛집은 바로 30년 수타 솜씨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수타면의 진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두 번째 도착지 중화요리 전문점. 빨리 먹읍시다. 이 짜장면은 불기 전에 먹어야 되죠. 자, 짜장면 뭐. 여러분, 야, 이거 안 먹어도 이 쫄깃쫄깃함 이 보여 지금. 탱글탱글. 여기 이게 쑥다구만. 이게 우리 삐짐이 솔직히 이거 찍는다고 막 찍는다고 이거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나오고 안 줬어요. 야, 이거 하루 종일 놔둬도 안 풀 것 같은 이 수타의 위험. 와우. 저희가 우리가 짜장면을 흔하게 먹지만 제가 누굽니까? 먹방 자선생 아닙니까? 이런 매콤한 맛을 더하려면 청양고추. 알싸하고 시원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특히 여자분들 좋아하시죠? 이 또 사천 짜장과는 또 다른 또 이 알싸함이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 아삭아삭 살짝살짝씩 씹히는 그 매운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짜장면 맛있게 먹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식초. 먹다가 짜장면이 불었어. 불 때 식초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원상태의 짜장면이 됩니다. 이제 저만의 진짜 배기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 자! 자! 빠밤! 케찹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단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시는 분들 지금 엄청 많으실 거예요. 딱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느냐 일단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짜장면을 먹을 때 단무지를 먹어야 되잖아요. 단무지가 없어도 되는 맛. 어떤 맛인지 한 번에 아시겠죠? 윽! 가지 마시고 한번 케찹을 좀 넣어서 먹어보세요. 표준리에서 대미를 장식할 맛집으로 고고고! 야, 햄버거를 먹습니다. 와우,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이곳에서 만난 음식, 이건 반칙 아닌가요? 스커트버거와 치킨버거, 폭립과 감자튀김까지, 거기에 제가 살짝 얹은 기본버거까지. 그런데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작지만 알찬 버거. 사장님이 직접 구운 빵과 직접 갈아 만드는 두툼한 소고기 패티가 강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긴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수제 햄버거를 먹다 보면 막 흐트러지고 손에 막 묻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니 좀 저는 좀 그런 게 좀 싫은데 여기는 이거 보세요. 잡아서 먹으라고. 예? 이런 섬세함. 손님들을 위한 작은 서비스까지 신경 썼다면 음식 맛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패티가 굉장히 두껍고 빵도 굉장히 두터운데 굉장히 뻑뻑할 수 있는데 지금 콜라가 안 땡겨요. 지금 패티가 굉장히 촉촉하고 야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워. 다음 햄버거가 지금 기대됩니다. 와우. 이건 바로 일명 스커트버거. 구운 체다 치즈를 치마처럼 두른 스커트버거는 색감만큼 진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는 음료수 장사 안 되겠다. 너무 촉촉하고 그 스커트 보셨죠? 그 노란색 튀겨진 그 체다 치즈 살짝 씹히는 그 스커트 부드러운데 아작 이렇게 씹히니까 아 재미까지 있어. 아 이거 아주 매력적이에요. 박수 세 번. 세트에서 엿보이는 맛의 공합 센스도 굿. 매콤한 치킨버거와 달콤한 폭립이 만나니까 감칠맛이 제대로 돌더라고요. 가족끼리 와서 취향껏 골라먹기 제격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표선리에서 저와 함께한 먹방 투어 어떠셨나요? 먹방 좌선생의 수다가 있는 먹방 맛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